네, 안녕하세요, 세트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같은 경우는 굉장히 멋있는 머슬카를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터넷 남부산 드레스. 자, 이쪽에 보시면은 2인승의 바피드 엘리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격 같은 경우는 42만 달러, 56만 달러 이렇게 있고요. 이동산 제형 같은 경우는 오, 생각보다 좋아요. 마찰력이 진짜 높아요. 이거 머슬카 맞아요. 이거 강렬한 빨간색으로 구매를 클릭. 여러분들, 제 차량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피드 엘리. 이 앞에 범퍼가 굉장히 신기한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후드를 보시면은 이쪽에 굉장히 거대한 에어 인테크 달려 있고요. 이거 보세요. 얼마나 날렵하고 아름답습니까? 사이드 미러. 뭔가 총알처럼 생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뒤쪽을 보시면은 테일램프가 이렇게 세 줄로 이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굉장히 납작하고요. 자, 이동산 모듈기 딸깍 삑 고로치. 엔진 사이즈가 상당히 거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 한 5000cc 이상 될 것 같아요. 엔진이 7기통이라고요? 자, 여러분들 같이 세봅시다. 1, 2, 3, 4, 5, 6, 7. 7기통인 거로 판명이 났습니다. 7기통 처음 보네요, 지금까지. 트렁크가 의외로 넓어요. 어슬카 치고 이렇게 넓은 트렁크는 찾기가 힘든데, 나무 핸들에다가 이 클래식한 계기판 이뻐요. 페달 이것도 디테일이 상당히 좋다는 거. 자, 리암님 갑니다. 구동 방식은 후륜 구동. 오케이. 여기서 윌리가 되는지 보겠습니다. 윌리 스타트. 오, 나쁘지 않아요. 이 정도면은 엔진 풀업 하면은 얘 진짜 이제 뒤로 넘어갈 수 있다는 거. 낭만카죠. 이 디자인 보세요. 지금은 좀 깨졌긴 한데 라이트가 하나 들어오는데, 여러분들 뭔가 이거 앞니빨이 다 빠진 것 같지 않아요? 준비하시고 출발 스타트. 휠 스핀 살짝 있어줘야죠. 그래야 머슬카죠. 지금 이제 계기판 보시면은 90마일? 그리고 지금 보시면 110마일 넘었어요. 개조를 전혀 안 했는데 110마일이 나온다는 것은 엄청나게 훌륭한 것입니다. 안전 테스트.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약간 미끄러지긴 하는데 이 정도면 훌륭합니다. 그래서 오른쪽, 바로 왼쪽. 뭔가 살짝 휘청거리는데 나쁘지 않거든요. 왼쪽. 오, 아, 역시 돌아가줘야지.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흔들리지 않거든요. 뭔가 좀 단단한 느낌이 들어요. 그렇다면 이제 녀석의 진짜 성능을 보기 위해서 업그레이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이 서늘하고 묵직한 감각이 느껴지고 있어. 갈게요 여러분들, 지켜봐주세요 여러분들. 내구도 풀업, 브레이크 풀업, 그 다음에 앞범퍼 같은 경우는 보색된 스플리터, 엔진 풀업, 그 다음에 머플러 같은 경우는 종류가 상당히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크럴리지 후드 머플러 2. 경적은 아무거나. 조명 제논 헤드라이트. 네온 키트는 앞면 뒷면 옆면. 네온 색상은 조직 연기 달아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징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선을 쭉쭉 그어주거나 아니면 뭔가 레이스 느낌 나는 거. 클래식 바피드. 그 다음에 번호판 풀업. 자, 다음에 도색 민트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직 상징 팅 이거 달아드리고요. 그 다음에 차광띠. 차광띠 같은 경우는 바피드 모터 컴퍼니. 서스펜션은 가장 낮게. 트랜스미션 풀업. 터보 장착 완료. 자, 다음에 휠. 휠 같은 경우는 머슬카 중에서 골라드릴 거예요. 올드스쿨. 휠 색상은 민트에 어울리는 색깔을 달아드릴 겁니다. 세븐 핑크. 타이어 개조형 타이어 장착 완료. 타이어 향상 방탄 타이어 장착. 타이어 연기는 조직 연기 달아드릴게요. 트랙머는 리무진. 자, 이제 개조가 끝났습니다. 이 민트 초코의 모습을 우리 팀원들에게 보여줘야 한다니. 자,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완전 파스텔 톤으로 내렸어? 해보자는 거야? 해보자는 거야 지금? 어? 해보자는 거야 이 사람? 어? 아니, 잠시만요, 지금 자동차가 좀 찌그러졌는데 잠깐만요, 다시 들어갔다 나올게요 여러분들. 아니, 아이, 저는 그렇게 착한 사람이 아니에요. 자, 이쪽에 보시면은 굉장히 쌈뽕한 차량들을 많이 모아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피드 챌린저, 잠수함 탱크, 그 옛날 폰티악 파이어보드, 민트 초코, 아름다운 머슬카, 얘는 그 람보르기니 페라리, 이 차량은 머스탱 69년식, 그리고 얘는 유령차, 프랭클린 할름차, 전기차인데 바피드 챌린저. 어이구 이쁘네요. 여기는 경찰차가 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윌리가 되는지 볼게요. 일단 준비하시고 윌리 스타트. 아, 역시 이럴 줄 알았어요. 뒤로 넘어간다니. 준비하시고 리셋트. 아, 이거죠. 힘이 상당히 강력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자, 다음에는 드래그 레이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가시 인퍼너스 클래식, 바피드 아포칼립스 인퍼레이터, 바피드 도미네이터 GTT, 페가시 도라도르, 브라보도 그린우드, 브라보도 건틀렛 인터셉터, 바피드 클리크, 알바니 브리거, 브라보도 버팔로 EVX, 브라보도 건틀렛 헬파이어, 바피드 퓨처 쇼크 슬램벤, 아니스 에너지 레트로 커스텀, 디카라스 템파. 여러분들 모두 준비됐어요? 다들 공회전 한번 시켜주세요. 엔진 소리 오픈. 공회전 스타트! 윌리 가능! 준비하시고! 출발 스타트! 가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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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아! 스타트 늦었어! 보시면은 스타트가 좋지 않아서 살짝 중간으로 밀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에는 1, 2, 3, 4, 5 민트 유 있고, 보시면은 지금 살짝 밀리고 있어요. 기술을 괜히 쓴 것 같습니다. 안돼! 1, 2, 3, 4, 5, 6, 7, 8, 9 대략 한 10등, 1등, 경찰차. 자, 그러면은 기술 없이 레이스를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스타트. 가자 가자. 1, 2, 3, 4, 5, 6, 7, 8, 9. 세팅 지금 9등. 그리고 뒤쪽에는 다른 차들이 점점 멀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리고 헬파이어 지금 살짝 힘을 못 쓰고 있군요. 달려 안돼. 모쿠님한테 지고 있어. 안돼. 1, 2, 3, 4, 5, 6, 7, 8, 9, 10. 아까보다 더 느리게 들어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1등은 경찰차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니바님 저랑 힘 겨루기 가능하십니까? 출발 가자 가자. 5 4 3 2 땡땡땡 엘리 승리. 페이트님 갑시다. 출발 스타트 가자. 5 4 3 2 땡땡땡 핑크 승리. 오프로드 성능 어차피 안 좋을 것 같은데 자 여러분들 개울가로 갑시다. 한강은 아니고요 그냥 계곡이에요. 계곡 무릉도원이요? 아니요 무론도 어떠냐고요. 신차인가요? 아니요 신차 아니에요. 다음에는 심수 테스트. 여기는 뭐 그냥 갈 수 있죠. 여기를 못 넘어가면은 그건 진짜 여러분들 여기 충분히 넘어올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 이쪽으로 천천히 와보세요. 저는 여기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 앞에서 이쪽으로 넘어오시면 와 우와 우와 잠깐만 잠깐만 이건 와 아니 이런 방송 감이 아주 그냥 기가 막히시네요. 어때요 여러분들 여기 쉽죠? 준비하시고 출발 스타트 렛츠고. 오 봉백님 성공. 1등으로 성공했고요. 그 다음에 8433님 당연히 성공. 핑크 모쿠님 리스님 당연히 성공. 니바님 가야죠. 니바님 니바님 같은 경우는 유일한 탈락자 니바님 당첨. 아니 여기를 못 넘는 사람들이 있다니만 어? 여기는 굉장히 쉽다고요. 자 출발 갑니다. 여기를 못 넘으면은 그거는 이제 탈락하는 거예요. 보시면은 세팅도 성공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테스님을 가둬봅시다. 지금 잠시 자리를 비우신 것 같은데 테스님이 돌아왔을 때 저희의 사랑을 봐야 돼요. 오 페이트님 아 역시 합이 좋아요. 여러분들 센스 역시 착하면 착 어? 아 좋습니다. 자 이게 바로 전우의 우정입니다. 아주 좋아요. 833님 지금 정확히 딱 맞았습니다. 어? 테스님 그렇다면 이제 조갑적인 평가를 듣고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바피드 엘리 같은 경우는요 튜닝도 굉장히 이쁘고 성능도 나쁘지 않고 그렇다면 오늘의 컨텐츠는 여기까지. 자 그렇다면 세팅이었습니다. 자 눈치게임 제가 시작하면 아무나 터뜨리는 거예요. 시작!